오늘 견학이 몇분 오셨는데요. 뭐 영천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셨는데 사연 보기엔 좀 어때요? 유튜브 보는 거하고요. 잘 키웠다. 예? 유튜브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좀 어때요? 차이 많이 나요. 이게 훨씬 실제 보면. 이거는 예? 사진을 잘 찍어야 유튜브에 올려야 예? 되는 거야. 신경쓰여 올려야 예? 되는 거야. 한번 보니까 어때요? 멋지지 뭐 이거. 이 정도면 최상급이죠. 예? 모양은 조금 할수 있는데. 색깔이라든가 한번 보여줘. 예, 어때요, 좀? 색깔은. 지금 아마 마트가 일반 마트 가면 이 정도 색깔 있는 포도가 없어요. 잘 없어요. 네, 맞아요. 이 색깔 있는 포도가. 네, 없어요. 이게 진짜 맛있는 포도. 지금 여기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택배 작업하고 있죠. 자기가 맛있다고 금액을 많이 줄 테니까 해가 4kg에 6만 원에 나가요. 4kg에 6만 원, 26박스 들었어요. 자기가 뭐 보고 사가요? 뭐 보고? 맛있으면 뭐 비싸도. 보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좋죠. 이거 삐끼 가지고 일주일씩 있다가 색깔 내는 그런 포도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색깔이 약간 투명하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모양만 이뻤으면 진짜 최상급인데. 예. 이제 알쏘기는 냉이 좀 잘하실 분좀 이래 알쏘기가 좀 부족해서 안타깝죠. 예, 그렇죠. 포도는 진짜 좋죠. 색깔. 크기는 800g 다는 거. 지금 그저 작업하고 있잖아요. 박스 작업하는데 다섯 송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4kg 작업하거든요. 그럼 800g 넘잖아요. 넘지, 이건 그럼 한 넘지. 송이 지금 얼마입니까? 6만 원. 6만 원, 한 송이 얼마입니까? 12,000원 정도 돼요. 12,000원이 지금. 12,000 다섯 송이죠. 예. 그래 지금 한 송이 12,000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좀큰 거는 800g 넘잖아요. 지금 한 송이 12,000원에 택배 나가요. 네 송이 가지고 6만 원 나갑니다. 그럼 15,000원인데 아, 다섯 송이, 다섯 송이. 이런 거는, 이건요, 거의, 고기, 거의, 1kg 거의 다 나가요. 예. 포도는, 색깔 내기도 힘든데, 이게 진짜. 그런데 만약에 배수가 잘 되는 땅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내줄 수 있어요. 이는 낼수 있어요. 배수만 잘 되면. 우린 배수는 잘내 말만 들으면 돼요, 내 말만. 그, 내말안 들어, 그렇죠? 유튜브 올려놓으면은, 자꾸 사람들 엉뚱해서 막 하고 하니까 짱 나가지고 내 욕심이 덜 올리는데요. 내말안 들어요. 내말안 들어요. 뭐, 영양제 비싼 거 말씀 몇백만 쓸 필요 없어요, 절대로. 돈만 아까우면 그래. 나무만 고생시킵니다. 이 거리가 9개, 9개. 입장수는 자기가 입 자체가 이 자체가 물론 장수가 10장, 11장, 12장 좋아요. 그런데 한 장이라도 그만큼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강화수는 잘하고 야가 싱싱해야 됩니다. 줄기 굵으면 안 돼요. 뭐 많이 미기면은 야 보세요. 한번 까보이소. 한번 까보이소. 많이 미기 딱 하면은 그거는 뭐 한번 색깔 한번 보세요. 예? 이거는 진짜 맛있는 포도? 예? 예, 이건 진짜 아무거나 한 삐끼 보세요. 이것도 한 삐끼 보세요. 그냥 한 삐끼 보세요. 포도 어떤지. 걔나 오셨으니까 한 삐끼 보세요. 포도. 예? 이거 10kg 다 예? 넣는다. 지금 5개 해가지고 6만 원 받아요. 택배는. 자기들이 와가지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 전목도 이래 될수 있어요. 이건 삼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목이죠. 우리도 삼목인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건 근데, 사장님, 잘 보세요. 물론 등수기 여기까지 됐잖아요? 이만 되면 밑에가 17불에서 나가요. 나가지.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등수기 많이 많이 됐는데, 되는데 안 나가는 아니, 게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따가지고 포장할 때 잘해야 돼요. 잘못해보면은, 경매 볼 때, 야들이 야 때문에. 새파란 거를 찍어 보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가격이 푹 떨어져 버려요. 맞아, 맞아. 그거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초보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어떤 거는, 야가 등수 많이 됐잖아요. 야는 무조건 맛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등수는 덜 됐어요. 이거 요 말빨 안 왔는데도, 맞아. 어떤 거는 많이 걷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 그거를, 박스 작업할 때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 농사 잘 지가 가격을 박스당, 예, 박스당, 뭐, 3,000에서 5,000 사게 받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등수가 덜 됐잖아요? 맞아요. 요말 빨리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이 포도 색깔 안 보였어. 잘 나왔잖아. 예? 색깔 안 보였어. 이거, 이 색깔 같으면 안 먹어봐도 맛있어. 안 먹어봐도 이거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다 맛있, 잘 됐다 한다.
몇 년 차인데? 요 4년생입니다. 4년생. 자, 이거 이것도 사실은 등수 많이 안 됐잖아요. 한 뺏기 벌써. 안 뺏기 벌써. 예? 이거 안 뺏기 보여라고요. 포도 송이는 그 크진 않아요. 색깔 안 보시죠? 색깔. 벌써. 색깔 같은 거 보시죠. 참, 이거 같으면 아직까지 이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내려와야 되는데, 색깔은 아직 좋잖아요. 네. 이만하면. 결국은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포도 농사는, 제가 산에 나무 키우는 생각하고, 사람 자식 키운다 생각 똑같은 방법 켜야 돼요. 뭐든지 너무 맞으면 안 됩니다. 물 관리 잘 해주시고, 물 관리 신경 써야 돼요. 물을 사질 초도 그렇고, 점주도 내 토양에 맞게 물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잎 관리를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30도만 되면은, 응에 소독해야 됩니다. 30도. 한 28도 되면 응에 소독해야 됩니다. 응에 소독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 해야 돼요. 응애가 못 잡으면. 내가 원래 응애가 괜찮은데, 7월 24일인가 그 보르도 감 쳤거든요. 예. 그거 보르도 감 치고 나니까 그 공간이 비쁘잖아요. 예. 그런 마영리 생기죠. 그렇죠. 응애는 포도 따기 전까지 있잖아요. 포도 따기 전까지 계속 쳐야 되고, 포도 따고 나서도 응애 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 포도 다 땄다고 입 있잖아요. 관리 안 하면 됩니다. 관리 안 해보면은 내년에 있잖아요. 또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사실 보시면은, 포도 진짜 색깔 좋죠. 아무 까나 까도 색깔 좋아요. 근데 아마 다녀보면은, 이마에 깔이 좋은 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노지가요. 사장님 영천에서 오셨으니까, 영천 밭에 많이 가셨을 거 아닙니까? 노지가 이마에 좋은 밭이 좀 있던가요? 예?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니, 색깔은 송이 상태 말고 색깔이 좋아요. 여기는 색깔 상태를. 야. 색깔이 이마에 좋은 밭도 그렇게 안 많죠. 야. 색깔 좋아요. 고리고. 예? 앞뒤 관계 없이 고리다. 네, 얼마 투명하면 이런 거는 고리다.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다 따도 됩니다. 다 따도. 다 따도 이거는. 그런데 이게 한 나무의 간격이 2m 50이에요. 2m. 그 나무마다 달라요. 틀려요. 예, 2m 있는 것도 있고. 그럼 여보세요. 이거는 2m도 안 되잖아요. 그렇겠네. 예. 딱 정확하게 해가 심진 않았어요. 아, 그래 나는 2m 되네. 이게 2m 한 50 기둥을 이거 보니까 어떤 거는 보니까 포털이 올려 있는 게 22개, 23개도 있고 19개도 있고. 요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 관리하고 영양제는 제게 쓰는데요. 영양제는 뭐 저는 그래요. 다른 영양제를 써가 좋으면 그거 쓰면 돼요. 제게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제게 써가 한 1,000원, 500평 되는데 1년에 그러니까 칼슘제 빼고는 한 70만원밖에 안 씁니다. 1년에. 칼슘제는 뭐 쓰는데요? 칼슘제는 아무것도 써도 됩니다. 가심제 시중에 가면 농협가 많이 팔잖아요. 아무것도 써도 됩니다. 저도 가심제 파는데 제 가심제는 비싸니까 쓰지 말고요. 내 거는 그냥 그 2월달부터 해가지고 포도 10월달까지 쓰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아미노산 기본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생육활동을 잘하게 해줍니다. 관주도 해되고 연민시비도 해되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 건데 이름도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들 뭐 하면 자꾸 장사꾼이라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름도 이야기 안 합니다. 색깔 안 보이소. 여기서 색깔도 보고 반대편에도 안 보이소. 아 그래 그게 고리다. 예? 그게 좋아. 네, 앞뒤 면이. 사장님 얼굴 잠깐 나왔어요. 지나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 달락 하면은 뭐냐면 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입이 좋아야 돼요. 그래 이게 좀 뭔가 그 삽목치고는 그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빨리 사람들이 이쪽 부분을 빨리 열 가둔다고 이걸 쫓게 하거든요.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내가 시설하면 이거 더 넓혀요. 근데 이 밭은 그나마 그래도 이게 좀 넓은 편입니다. 다른 밭 비해서는. 이 폭이. 이게 넓어야 열이, 여름에 더울 때 열이 잘 빠져나가요. 40인가? 센지는 모르겠어요. 40에서 45. 이게 여름에 열이 잘 빠져나가야지 야들이 잎도 좋고요. 결국은 당도도 잘 올립니다. 여름에 열채 입으면 잎도 타쁘고요.
제가 작년에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그래 하면은 내 한 하면 포도 좋아진다 했잖아요. 이 밭에도 사실 작년에는 내 말 다 안 들었어요. 원래는 거의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요. 지금 이거 큰 송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바깥에 한 가봅시다.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택배하고 있거든요. 택배하고 있는데 택배 이게 지금 택배 작업 오늘 26박스 주문 받으러 갔거든요. 하는데 포도 잡사 보이소. 지금 여기 형님 포장 좀 하이소. 아니 아 포장 하셔야 되네. 잠깐만요. 고등 맛이 어때요? 예? 네? 맛있어요. 좋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고 식감도 좋고. 사장님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있네. 이게 식감도 어때요? 한 개도 안 씹히고 네. 껍질도. 예. 네. 이 노지 비가림이 이 정도 같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네. 네. 저 삽목 2m 54 420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13,000 송이 예. 되거든요. 잡사 보니까 어디서 농사지 으신데요? 저요. 영천에서. 저 영천. 예. 영천은 돼요. 알죠? 예예. 예. 그 뒤에. 아. 보다 한번 보이소. 사장님 잡사 보소. 평가를 한번 해줘 보소. 맛있게 생겼는데. 한번 잡사 보이소. 평가할 것도 없다. 한번 보이소. 포도 묶고 한. 그래도 이거 견아 오셨는데 한번 잡사보고 이야기 보이소. 뭐 보이소? 님 복 복이면 예. 색깔만 해도 하면 안 뭐 보이소? 잡사 보이소? 네? 예예. 얘기를 하면 보이소. 보도 어때요? 그래, 껍질이 좀 어때요? 씹혀요? 아 섭이 있어요. 네. 당도는 사실 난 당도는 안 재요. 나는 내가 포도밭에 있잖아요. 내 12만 평 근무했지만 아줌마들 100명씩 포도 따거든요. 내가 당독에 한번 재고 포도 썰어 하면 나는 내가 포도 색깔 딱 보고 아줌마들 내가 하나 따가지고요. 아줌마들 딸 때 이 포도 따서 갑니다. 이 포도 따라 가면 그건 다 달아요. 이거는 그만 할 거다. 예? 그만 할 거다. 소비자들이 여 사러 온 사람 오늘 여기 4kg짜리 이게 지금 거의 30박스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6만원 받으니까 이게 돈이 180만원입니다. 주문 들어가는 게. 한 송이 12,000원입니다. 그 자기가 와가 무 보고 자기가 사간대요. 뭐 얼마나 가네. 영천이 그 농사 잘 이상 못 사는데, 그 냉고 쪽피라고 시기에 비가림에 이 정도 포도 나오는 게 전국에 안 많아요. 안 많죠. 이거는. 한마디로 하우스도 색깔 이만큼 내. 근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우리 포도밭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해가 똑같이 해도 한 열흘 차이. 그건 맞아요. 기후 차이기 때문에 열흘 차이 나요. 지금 아까 내가 그건 맞아요. 이 색 한번 보세요 이거. 지베리 1차 처리를 언제 했냐면 5월 28일부터 시작해서 6월 1일까지 제가 마쳤거든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사인 포도 영상으로 봤잖아요. 네. 포도 좋아요. 아니 그래 그러면 열흘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열흘이 있으면 우리도 딱이는 딱 딸 수 있어요. 그런 정도 짜는데 색깔이 이제 과연 이만큼 나주나 이게 문제. 그 작년에 따 보니까 어느 색깔이 이게 좀 그런데 우리는 이 색깔이 이게 풀맺던 데 있잖아요. 풀맺대 했는데도 색깔이 이런데 우리는 알까 했는데 아늘아늘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게 또 걱정. 알이 유튜브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작진 않죠? 야, 안 좋아요.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알이 크죠? 야, 그거가 알도 크고 색깔도 여기도 그러면 여, 내 저 사촌 동생이라야. 그래서 사실 작년에까지 형님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제 시킨 대로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다 작년에 내가 저 동생 이거 저 뭐 영양제 넣는 거 준비 여기 있습니다. 네. 그거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걸 형님 해보면서 가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리고 원래 가 오느라 한번 해보자. 그래가 원래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가격도 저렴해요. 25만원이지만은 이거 520, 한참에 520이었거든요. 그럼 10번 주잖아, 10번. 11번 주지, 11번.
이만하고 안 신나요? 그러니까요. 영양제는 이거 말고 한 개도 안 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작년에 이거 하나 했는데 막 손에서 말 안 되네. 비싼 거 할 필요 없이 이게 무슨 25만 원 비싼데 그거는 지금 보고 한 병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요. 몇 번 11번 쓰니까 주름하지요. 한 1500평 받대면요 1년에 영양제는 70만 원씩 쓰면 돼요. 제 시기인들 하면은 사질토라 같으면은 사질토 같으면 이마에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한통 치고 점질토라도 그래도 이마에 가깝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포도나무 한 나무에 이 가지를 20회까지 안 넘어갔어요. 야, 야, 내가 봤어요. 15개에서 16, 17. 그래 내가 왜 안약하면 거리를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제 지금 2m 50으로 간격을 쓴 거 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가 돼가 있나 22개에서 24개까지 돼 있어요. 2m 50에 야 거기 사이가 야 사이에 배터리 올라가 있는 게 그럼 뭐 그렇게 말하면 한 35cm 이래 기준으로 가볍거든요. 이러면 4kg 4kg 270 예? 270 4kg요? 그럼 이거 포장해야 되네요. 요 다섯 송이에 6만원 나갑니다. 저희 아는 분이 포도 올라가시는 슈퍼 내면 이제 아마 수석 그거 대목 그거 가격이 올 거예요. 이거 뭐 공만장에도 내가 예. 경산포도를 좀 올려줘야 돼. 단가를 올려줘야 돼. 올려주는 거 중요한데 사람들이 안 이겨놓다니 그게 뭡니까? 그렇지. 네. 원래는요 공판장에 가면 이거 처음에 예를 들어 내 이름을 처음에 가잖아. 그럼 장작 측정 다 해요. 맞아요. 근데 측정하는 거 좋은데 근데 16브리스 이하로는 그 사갖고 이마에 따갖고 이겨가지고 그 아까 내일부터 가오지 마. 한번 먹었잖아요. 가가 가오라. 먹었잖아. 먹었는 것만. 아 예예. 예. 다음에 사인 안 사러 갑니다. 맞아요. 거봉 NBA 주소, 캠벨 주소 같이. 이거는 지금 상해 맛있던 맛없던 지나가 봅니다. 그거를 소비자들이 우리 생산된 생각을 잘 하고 있어. 이거 아는 생각보다 많이 좋죠. 그리고 제목 이거 영상하고는 비교가 다르죠. 많이 차이나. 이것도 계속 빨리 따돌라고 내 카더라 거야. 이거 포장하는 거. 근데요. 야, 나는 이 카가 주지. 원한다. 내 생각에는 예. 518 브릭스 이상 나오면 사인은 예. 있잖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만 원짜리, 만 이천짜리, 심지어 3천짜리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3천 원이지. 그러면 근데 이래 담으면 또 좀 시뻘해 보이죠. 그거 한번 먹은 사람으로 가. 실에 담을 때 시뻘해 보이죠. 지금 요래 해가지고 다섯 개 돼가지고 지금 한 박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지금 6만 원 나가요. 원래는 뭐 얼마씩 따야 되니까. 예. 내년에는 그 좀 받으시고 여기 보다 보면 인명대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 찍어서 그런데 요거 유튜브 다 찍고 났어요. 제가 또 다른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여튼간에 밭은 뭐 마이어만입니다. 마이어일수록 손해입니다. 마이어면은 포도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정상적으로 안 자라요. 뭐 마이어면 가수치 올라가거든 사람이요. 그럼 나무가 골병 들어요. 그러면 자 비만 사람으로 하면 비만 요 제가 이리로 온다 다음 자 그래가지고 지금 딱 6만원 나갑니다. 6만원 나옵니다. 6만원 대박 아닙니까? 한 송이 12,000원 아닙니까? 맛이 있으니까. 네. 이것만 하고. 제가 이거 포장해라. 네. 마이일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포도밭을 수백 군데를 가거든요. 수백 군데 간다마다 유튜브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가면은 마이일수록 손해입니다. 예. 하고 이제 한번 거기 4년째 내가 계속 보고 있어요. 예. 내가 그거 여 선생님하고 김철. 예. 최수산다 그 예. 이런 뭐인 모르겠어. 저는 다른 유튜브 봐요.
기술자도 이미 뭐 그 사람도 하고 최종호 사장님 하고 최종호 사장님 하고 그 뭐 삼별적 생각 그거 머리 아프고 그 원래 말 많잖아 그치 그래가 그거 안 보고 난 이분가하고 김성 기술자한테 인모부터 다 그 사람 가고 그래서 다들 신식이네 유튜브 보시고 아니 이게 있잖아요 처음에 IMF 터졌을 때